네, 안녕하세요. 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꽃샘이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만드셔서 수세미 또는 컵받침용으로 사용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세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장을 따로 떠서 붙여진 그런 형태의 수세미가 되겠고요. 두께는 두껍지는 않고요. 지름은 13 센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총 들어간 색상은 꽃 중심 부분을 노란색, 하얀색, 그리고 진한색, 연한색 해서 총 4가지가 들어갔고요. 이 앞부분에 금사로 포인트를 준 거는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조금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이런 꽃 중심 사이에는 이렇게 금사로 포인트를 주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 긴뜨기로 떴고요. 그리고 패턴이 아주 쉽고 간단해서 네, 누구라도 쉽게 뜨실 수가 있는 그런 수세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준비물 소개해 드리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수세미실로 수세미 뜨실 분들은 바늘 6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실로 뜨실 분들은 바늘 5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색상의 실을 선택하셔서 저와 함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노란색 실을 준비했고요. 꽃 중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직잎 만들도록 하겠고요. 매직잎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이렇게 실을 감아 주신 다음에 준비하신 바늘 실 사이에 넣어 주시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면 이렇게 작은 고리가 바늘에 생기고요.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오시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잎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잎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매직잎 안에 한길 긴뜨기 2코 모아 떠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의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그대로 원 안에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얘를 하나의 한길 긴뜨기 반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그대로 다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한길 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줬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그대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으면 두 줄만 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다시 두 줄만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늘에 걸려 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개 세트 만들었고요. 다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미완성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런 다음에 바늘에 걸려 있는 이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신 다음에 모아서 떠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세트 만들었고요. 나머지 5개를 만드셔서 총 8개의 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8번째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까지 만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꼬리실
쑥 잡아당기셔서 얘네들을 모아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한 길 긴뜨기 2코 모아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요. 공간 안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펴셔가지고 한번더 세게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했고요. 이 하얀 실로는 여기 앞에 꽃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판물을 보시면은 한 길 긴뜨기 2코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총 8개가 있는데요. 그 사슬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공간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겠고요.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 바늘 쑥 넣어주시고 준비하신 하얀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두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에 또 하나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사슬 두 개, 한길 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꽃잎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서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꽃잎까지 만들어졌고요.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사슬 공간 안에 이러한 꽃잎들을 총 8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총 8개의 꽃잎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편물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편물을 뒤로 돌려주신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사슬 공간 안에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넣어주시고 빼놨던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주신 다음에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시고요. 뒤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우리 여기 편물 뒤에서 꽃잎과 꽃잎 사이에 사슬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첫 번째 꽃잎 가운데 그러니까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고리에 바늘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꽃잎에 짧은뜨기 해주셨으면은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꽃잎 가운데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 주시고 밑에 있는 고리에 다시 바늘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슬줄 하나는 만들었고요. 짧은뜨기 하신 상태에서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꽃잎 가운데, 그러니까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바늘 뒤에서 앞으로 넣어 주시고 밑에 고리에 바늘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사슬줄을 만들었고요.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꽃잎과 꽃잎 사이에 이런 사슬줄들을 총 8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8번째 사슬 줄까지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 해준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 실은 나중에 한번더쓸 거지만 여기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꽃잎 뒷부분에 사슬줄 만들어주는 작업은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는 진한 블루 색상의 실을 준비했고요.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우리 편물 뒤편에 이렇게 사슬 줄들을 만들어 준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각 사슬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4개씩 만들어 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공간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정하신 사슬 공간이 있으면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사슬 기둥코 없는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3개, 한길 긴뜨기 4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공간 안에 하나, 둘, 셋, 4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대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에서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세 개, 한길 긴뜨기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사슬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4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여기 마지막 사슬 공간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4개, 사슬 하나까지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이 단에서는 총 32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와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고랑 사이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패틱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색상의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 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핑크색 실을 준비했고요.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4개의 고랑 사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이 자리에서는 한길긴뜨기로 이 꽃잎 묶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먼저 꽃잎 묶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이렇게 매듭과 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우리 꽃잎 만들어 줄 때 가운데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 안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4개 만들어 준 다음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 그러니까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동할 때 만들어준 사슬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공간 안에서는 꽃잎 묶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앞에 꽃잎 가운데에 바늘 넣어주시고 뒤에 사슬 공간 안에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고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서 이 꽃잎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다시 사슬 공간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꽃잎과 사슬 공간 안에 바늘 넣어 주시고 한길긴뜨기 해 주시면서 꽃잎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고랑마다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우리 여기 처음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하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에서는 총 48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어 머리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그리고 앞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핑크색 실은 또 쓸 거지만 여기서 일단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실 빼신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금사 준비했고요. 이 실로는 여기 앞부분에 포인트 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사로 포인트 주는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1단에서 사슬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사슬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다음 사슬 공간에도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마찬가지로 다음 공간에도 빼뜨기, 이런 식으로 사슬 공간 안에 빼뜨기 해주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해주셨으면은 바늘 실에서 빼주시고 편물 뒤로 돌려주신 다음에 우리 처음 시작했던 공간 안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시고요. 빼놨던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주신 다음에 뒤로 이렇게 실 가지고 나와주시고 뒤에서 빼뜨기 그리고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실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실 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조여주시고 지금 꼬리실과 첫 번째 꼬리실 뒤에서 얘네 둘 빠지거나 풀리지 않게끔 한 두 번 정도만 세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실이 길면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포인트 주는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핑크색 실을 준비했고요. 이 실로는 뒷부분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직링 만들어 주셨으면은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 두코 모아 떠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총 8개 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바늘을 원 안에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으면 두 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한 길 긴뜨기 두 코 모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는 만들어졌고요. 계속해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다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두 번째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실들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총 8개의 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8개의 세트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만들어 주셨으면은 꼬리실 잡아당기셔서 얘네들 모아 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두 코 모아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작업은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각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3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빼뜨기한 첫 공간 안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셔서 기둥코 사슬 없는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주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세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사슬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세 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사슬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3개까지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2단에서는 총 24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처음과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고랑 사이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작업은 각 고랑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고랑 안에서는 한길 긴뜨기 하나, 두 번째 고랑에서는 한길 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빼뜨기한 고랑 안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아주시고 두 번째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길 긴뜨기 하나, 두 번째 고랑 안에는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고랑 안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고랑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두 개까지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한길 긴뜨기 하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고랑 안에는 한길 긴뜨기 두 개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에서는 총 36개의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처음과 두 번째 한길 긴뜨기 고랑 안에 바늘 그대로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작업 역시 마찬가지로 각 고랑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랑 안에서는 한길 긴뜨기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세 번째 고랑 안에서는 한길 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에게 빼뜨기한 고랑 안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세 번째 고랑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서 꼬눌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서 꼬눌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고랑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고랑까지 작업을 다해서 총 48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 뜨는 작업은 다 만들어졌고요. 다음 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렇게 앞면을 가져와서 붙여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편물을 뒷면과 뒷면이 서로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아무 코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편물을 뒷면끼리 잡아주신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끔 해주신 다음에 아무 코에 바늘을 일단 넣어주시고 뒤에 이 고리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서 얘네 둘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면과 뒷면 두 장을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코는 스킵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뒷면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코 스킵하시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같은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한길긴뜨기 두 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네 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빼뜨기로 얘네 둘을 연결하신 다음에 한 코 스킵해 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코는 스킵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 뒷면에도 같은 라인의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코는 스킵하시고 다음 코에 가셔서 여기서도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4개, 한길긴뜨기 5개,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옆에 코 한 코 스킵해 주시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 뒷편물에도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넣으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같은 패턴으로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채꼴 모양을 총 12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6개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그러고 나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코가 하나 남는데요. 이 코는 스킵하는 코가 되겠습니다. 그럼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편물 뒤에 살 거기 때문에 편물 뒤로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빼뜨기 할 자리가 어디냐면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편물 두 개 연결할 때 우리 빼뜨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빼뜨기 자리가 우리 스킵했던 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일단은 앞에서 이렇게 뒤로 가지고 나가 주시고 편물을 뒤로 돌려 주신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빼뜨기 했던 코에 바늘을 다시 이렇게 앞으로 넣어 주시고 빼놨던 실을 바늘에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시고 뒤에서 빼뜨기 해 주시고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핑크색 실을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 한번 빼셔가지고 한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꼬리실은 수세미실로 뜨신 분들은 그냥 잘라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실로 뜨신 분들은 돗바늘을 이용하셔가지고 군데군데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얀 실 준비하셔서 이 테두리 작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 준 다음에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우리 가운데 짧은뜨기 해줬던 자리에서는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 고랑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씩 해주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짧은뜨기 했던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짧은뜨기 바로 옆에 고랑 안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고랑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코에는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길 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고랑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고랑에도 죄송합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고랑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고랑에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코에는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작업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펴물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주시고 펴물을 뒤로 돌려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처음 시작했던 짧은뜨기 코에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이 빼놨던 실 다시 바늘에 걸어서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서 빼뜨기 해주시고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 실도 다 썼기 때문에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실 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 꼬리실을 뒤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세게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돗바늘 이용해서 숨겨주셔도 되고 수세미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둑 그냥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은 이렇게 만져주셔서 예쁘게 좀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실로 수세미 또는 티코스터 만들어 봤습니다. 네, 뒷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앞부분 역시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만드시느냐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감기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